안녕하십니까, 두스 브레커입니다. 오늘은 한국에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요. 그런 김에 여러분들에게 제 친구는 어떤 녀석인지, 또 제 친구가 생각하는 투스는 어떤 녀석인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디너쇼하는 느낌으로다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 친구가 제 채널 처음 출연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녀석이고 뭐하는 녀석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.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첫 번째, 서 PD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, 나랏녹을 먹는 서 PD입니다. 공무원이세요? 뭐 그런 셈이죠.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친구는 하고 있군요. 공부 좀 잘하셨나봐요? 공부 열심히 했죠. 와, 근데 공부 잘하시게 생겼어요 진짜. 공부라도 잘해야지. 자, 이렇게 서 PD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, 현재 만족하세요? 뭐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게 쉽게야 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 녀석이 온 동안은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고 합니다. 물론 3만원 이하로 김영란법. 이빨. 자,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. 투스와의 관계는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? 중학교 때 같은 반을 하면서 좀 친해졌는데 친구들 좀 많이 놀리고 다니고 되게 장난치기 좋아하는 친구였어요. 근데 고등학교 때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고등학교 때는 많이 못 봤는데 그때 밴드를 같이 하면서 또 계속 친한 관계를 이어갔고, 우리 투스가 또 고등학교 때 여자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. 뭐 아이, 제 얼굴에 어? 무슨 인기가 많죠. 얼굴 반반하지. 뭐 지금은 좀 그러면 한 잔.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친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. 초등학교 때 TV 켜놓고 방송 조회 하잖아요. 그때 무슨 이상한 놈이 한복을 입고 하기 존나 싫다 이런 얼굴을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. 그게 이 녀석이었어요. 그때 서로의 존재만 알다가 중학교 때 올라와서 같은 반이 됐어요. 딱히 친해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단 눈에 보이는 녀석이랑 말했는데 그게 이 녀석이었어요.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내내 이 친구랑 계속 재밌게 놀다가 서로 같은 고등학교를 가기로 약속했어요. 근데 이 친구는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간당간당한 그런 느낌? 그래도 그 같은 고등학교를 위해서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.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를 위한 연합고사라고 있어요. 그 시험을 보기 일주일 전 딱 꿈을 꿨는데 저희들이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 앞에서 다른 학교 교복을 입고 어머니랑 엉엉 우는 꿈을 꿨어요. 그때부터 공부가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막판에 살짝 돌려가지고 이 친구 혼자 보내고 저는 다른 고등학교 갔어요. 야, 대학교도 그랬다. 아, 대학교도 그랬다. 맞네. 원래 대학교도 같은 대학교 가려고 그랬어요. 같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실력이 안 돼서 못 간 거예요. 원래 저랑 이 친구랑 가려고 했던 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K대였어요.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패스해버린 거야. 야, 이렇게 말하면 고려대로 오해할 수 있겠다. 고려대 아니고 그 우유가 유명한 학교 있어요. 어쨌거나 그 우유가 유명한 학교에 이 친구는 한 방에 붙어버리고 저는 실력이 좀 애매해가지고 예비가 떴어요. 근데 그 예비가 안 풀리게 되어서 저는 청주 소재에 있는 대학교로 가게 되었더랬죠. 자, 어쨌거나 이 친구에게 투스와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평생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이번엔 좀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요.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을 텐데 제 친한 친구를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, 친구가 생각하는 투스의 성격은?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살면서 봤던 사람 중에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유튜브 동영상을 봐도 사운드가 비지 않는다. 실수 없이 이빨에 간다. 뭐 좋게 말하면은 사운드가 민다, 나쁘게 말하면 투머치 투커. 그래서 항상 여행을 같이 몇 번을 다녀봤는데 언제나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뭘 하자 항상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건 우리 투스였어요. 저랑 같이 태국 가신 적 있죠? 그럼 그때 어땠어요? 그때? 최고였죠. 뭐 해준 게 없는데? 그때는 유튜브를 안 할 때였나? 그때는 블로그 시절. 블로그 시절이라 뭐 이렇게 같이 방송에 나오고 그런 기회는 없었는데 너무 잘 놀다 갔죠. 자, 두 번째 질문, 친구가 본 투스의 학창 시절은? 중학교 때는 조금 까칠했어요. 이게 약간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그때 좀 살이 많이 쪘었어. 저는 고도비만이었어요. 중학교 1학년 때 80kg. 살이 많이 쪘었어. 진짜 되죠 지금. 그래서 조금 성격이 그렇게 막 사근사근하다거나 뭐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어. 어느 순간 얘가 갑자기 살을 완전 쫙 빼오더니 그 아까 말했던 그 리즈 시절. 리즈 시절이 그때 온 거야. 그 자신감 완전 폭발해가지고 그냥 학교를 주름 잡았어. 어? 아니 뭐로 주름 잡은 거야?
여자지 뭐야. 어? 진짜 너무 막말한 거 아니야? 내가 여자로 나간 게 없어.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. 내가 여자로 나간 게 없어요. 근데 마침 또 그 애가 농구를 좋아해. 어 농구 많이 했죠. 그래서 체육관에서 농구 했다 하면은 그 여자 후배들이 막 와 그냥 구경하는 그런 슬램덩크의 약간 서태웅 마냥 그런 느낌이었어요. 솔직히 중학교 때는 살이 많이 쪘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말했듯이 조금 뭔가 콤플렉스가 있었어요. 아 이대로는 진짜 안되겠다, 살을 빼야겠다. 그래서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한 달 만에 20kg를 빼버렸어요. 그렇게 살을 빼고 나니까 같은 반 친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막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. 그때부터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체육과 운동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만 살았어요. 뭐 별다르게 한 게 없어요. 아 그래도 이건 있다. 그때 첫사랑을 만났죠. 그때도 물론 사랑맨이었어요. 사랑맨. 근데 끝이 좀 잘 안 좋게 헤어져가지고 많이 힘들어도 하고 그 상처를 계기로 지금의 린TV까지 만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빨. 자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. 투수가 2명 떨어지고 노가다판으로 간다고 했을 때 친구의 심정은? 듣자마자 딱 든 생각. 미쳤나?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. 왜냐면 매몰비용. 어? 매몰비용이라고 있잖아. 아니 나 모르는데 고급 언어를 써 자꾸 배운 티 내는 거야 지금? 2명 준비한다고 대학교 가서 쏟아부은 학자금 결과적으로 날리게 돼버린 시간과 비용 그게 다 매몰비용. 아 그런 걸 매몰비용이라고 하는군요. 저도 노량진에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지 못했으면 그 모든 게 매몰비용이 됐겠죠. 그래서 처음 든 생각은 이제 미쳤나 그거였는데 사실 공부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갖고 공부를 마무리하게 될 시점에 좀 크게 좀 어려운 힘든 일이 있었어요. 여러 가지로 다 사실 좀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뭐라 할 수도 없었고 일단은 노가다라도 해서 노가다라도? 너 지금 전국에 계신 노가다 불어도 어? 아, 무시하는 거야?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지금 전국에는 노가다 불어 무시하는 발언 같은데? 그러니까 뭐가 위다 아래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빨? 저 2명 공부한다고 했을 때 진짜 공부한 것 같았어요? 어느 정도로 공부한 것 같아요? 공부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너무 영혼 없었나? 아 진짜 진짜 영혼 없었어. 제가 공부할 때 한참 이 친구 데리고 같이 독서실 가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 정도 된 두 개의 책을 아무데나 펼쳐서 아무거나 물어봐라 그럼 내가 대답했어 안 했어? 다 했지. 근데도 떨어졌어요. 참 안타깝지 진짜. 별로 안타까워 보이지 않아. 임용 시험의 특성상 운이라는 게 참 많이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준비해 놓은 게 나오는 순간 그거를 빨리 쓰고 또 시간에 쫓기는 시험이니까 여러 가지가 작용을 했을 거고 2년을 준비했는데 사실 2년만으로 붙으면은 엄청 빨리 붙는 시험인 걸로 알고 있어요. 너무 아쉬운 거죠.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충분히 조금 더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이 친구가 말한 대로 매몰비용 4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그 기간 동안 제가 냈던 학자금, 방세, 식비, 교육비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엄청나죠. 그래서 지금까지도 학자금을 갖고 있죠. 근데 솔직히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. 이 녀석은 몰라요. 공무원 시험하고 그냥 붙어버렸잖아. 근데 이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떨어져본 사람은 격하게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저도 한 번에 붙은 건 아닌 거라 대충은 알아요. 아니 포기해봤어요? 뭐? 포기해봤냐고! 포기는 안 해봤는데 혹시라도 이거 보고 계시는 임용고시 준비생이나 공무원 준비생들은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이 친구처럼 이 악물고 깜딱으로 그냥 붙어버리시길 바랍니다. 이 악물어야지. 나는 이빨이 없어서 이래를 못 악물어. 공부를 안 했죠? 이빨?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. 친구가 생각하는 유튜버로서 투수는? 정말 잘하고 있는데 말을 좀 조리 있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. 아니 그건 편집하면 돼요. 아, 지금 이 친구가 제가 촬영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. 근데 저는 똑같은 문장을 10번 정도 말해요.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거 쓰려고. 근데 옆에서 보는 놈으로서 야 저 새끼 말 존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솔직히 저 편집하는 거 봤어요? 봤냐고. 아니 술도 없어요. 술 다 먹었다고. 솔직히 제 유튜브 많이 보셨어요? 아 챙겨보고 있진 못하지만 안 봤잖아! 많은 사람들이 나 빨리 조리 있게 잘한다 그래! 진짜? 제가 촬영할 때랑 편집이 끝난 후에 말하는 건 달라요. 조리 있게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. 네 힘들어?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? 힘들지 않아요? 막 그러니까 몇 번씩 말을 해야 되잖아 일단.
그거 어떻게 보면 프로의 짜세 아닌가? 제일 잘 나온 거 그거를 쓰겠다. 그렇죠, 맞죠. 솔직히 귀찮으면 이렇게 스크립트 읽고 그러면 바로 그냥 넘어가도 돼요.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은 가공된 연... 가공된 연... 야, 이거 왜 웃지 마봐. 편집하기 힘들어.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아주 잘 가공된 영상이에요. 일단은 제 친구 녀석도 시청자긴 하니까 앞으로 조금 더 말을 조리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이것도 미안한 말이지만 네. 발음 연습을 좀만 하자. 나 발음 좋다 그러시는데 다들? 이것도 편집의 힘이야. 그러네. 문장을 제대로 완성해서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말을 해서 그거를 쓰고. 네. 아 진짜 엄청난 노력이. 아니 깔고 다 까고. 자 오늘 이렇게 제 친구 녀석과 디너쇼 아닌 디너쇼를 해봤는데 제 친구 녀석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투스브레이커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이상 투스브레이커였습니다. 갑! 갑! 아 이거야 이거.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이거라고 이거. 아 너 이렇게 쐈어 맨날? 어 이거야. 아 진짜 이것도 몰랐네. 오프닝은 이거. 아 때는 이거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쏘고. 자 이상 투스브레이커였습니다. 갑!